그다음에 그 65페이지. 몇 페이지? 65페이지에 1번. 65페이지에 문제 1번. 자, 보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는 안 나온다. 갑은 15,000 X에게 1만 원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면서 을에게,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15,000다. 몇 세? 15,000. 15,000인데, 그게 이제 이게 의사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인데. 그럼 이제 X 1만 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면서 을에게 가서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이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5세 되는 아들 X에게 1만 원 지폐와 쪽지를 주면서, 핵심 단어는 쪽지를 주면서다. 그럼 이건 대리인으로 볼 건가 사자로 볼 건가? 사자로 본다는 거지. 뭐다? 사자. 그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의사능력은 주로 한 7세 정도 돼야 의사능력이 있는 걸로 보거든. 그럼 이거는 의사무능력자고, 그럼 이거는 뭐로 본다? 사자. 그래 보면 끝나보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대리인으로 볼 건가 사자로 볼 건가 이런 게 이제 그게 핵심 단어.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면서 쪽지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면 쪽지 그대로 주문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그 아들이 가갖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하면은 이게 사자가 될 건가 대리인으로 될 건가 이게 막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면서, 쪽지를 주면서 을에게 담배 한포 사오라고 시켰다. 엑스는 을에게 가서 담배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 있는 담배를, 그러니까 이건 사자라는 거지. 쪽지에 적혀 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줬다. 옳은 것.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계약, 사자를 통해서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치? 전달, 사자는 전달하는 사람이거든. 의사표시.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X는 의사무능력은 될수 있다. 무슨 무능력? 의사무능력이지만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계약은 성립하지만 X 의사무능력이므로 계약은 성립했고 계약도 그대로 뭐다? 유효. 성립했지만 미성년자이므로 취소. 뭐? 유효. 2번, 3번은 그대로 뭐? 성립했지만 국가에 맞고 하고 계약도 그대로 뭐다? 유효. 주어는 계약이다. 주어는 뭐고?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성립도 하고 유효. 그래서 맞는 건몇 번? 4번 하는 거. 5번 X 그지? 계약은 무효다. 그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대리권 범위와 제한 틀린 것. 여러분 아까 했죠? 민법에서 채무이행 무조건 돈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지? 자, 틀린 것인데, 대리인이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자, 아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입니다. 그럼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기한이 도래했다, 동의 없이도 깔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변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자, 채무 어떻다? 그렇지. 100% 무조건 갚아야 된다. 몇 퍼센트? 100%. 그래서 아까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은 무조건 본인의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할수 있다. 그러나 기한이 뭐 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있다면, 도래하지 않았다면, 대물변제, 항변권이 붙은 채무, 경계, 이런 거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할수 없다. 그치? 그거 꼭 기억한다. 그래서 1번에는, 그래서 2번에서 1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이거 핵심이지. 기한이 뭐 하지 않았다면,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허락 없이는 할수 없다.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은 핵심 단어.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해제는 별도 수권 행위 없이는 누구만 해야 된다? 본인. 취소하고 해제하고 똑같다. 그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재밌습니까? 재밌다 이게 문제풀이 하는데 아 일단은 지금은 내가 잘 안 되지만 선생하고 하니까 재밌다 그러면 공부가 되는 거고 선생님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럼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해제할 권한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 다음에 그 매매계약책 이 3번 주어 매매계약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순행할 권한도 있다. 수인인 때 끊고 무슨 자 각자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오른쪽. 요렇게 냅니다. 지금 기출문제죠, 그지? 2번도 기출문제고, 4번도 기출문제지, 그지? 자, 가번. 주어 동그라미. 가번. 동그라미 하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줄치고. 그럼 가번 본인, 갑을병. 이렇게 가네. 다시, 가번. 을에게 대리권을 모하였고 수령하였고 갑은 만약에 저가 하는 것 같으면 갑은 동그라미 하고 을에게 모하였고 수령하였고 딱 일단 곧 딱 줄쳐놓는다고 그럼 갑을병 가는구나 항상 읽으면서 그럼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의 병과 계약을 했습니다. 틀린 것 을은 특별한 사정이면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병이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상대방이 해제했다. 오히려 무슨 방이? 상대방이 해제한 경우 병은 됐습니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이 있다가 아니고 누가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누가에게? 갑에게. 모든 건 누가? 갑에게.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지금 정상적인 대리인일 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병이 위반했다. 누구만 해제할 수 있다? 갑.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다 없다? 없고 누구만 해야 된다? 갑만. 본인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병이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 무조건 효과는 무조건 누구? 갑과 병. 만약 갑이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의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자 포괄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기일을 연기 있지만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른 무슨 권 없다? 해제권, 취소권 없고 해제권, 취소권은 누구만? 본인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5번에 한번 보면 5번 틀린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을 병이다.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인데 자 만약에 여기에 을이 5번에 을이 5번에 5번 을이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 배임적 의도 동그라미 하면 뭐 빨리 배임적어도 빨리 대리권 남용 내 선생님 빨리 하면 대리권 남용 이게 생각나야지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리권 남용이고 빨리 배임 횡령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의리 자 주어 5번에 주어 5번에 5번 주어 의리 배임적 의도를 갖고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고까지 딱 하면 아 빨리 머리에 뭐가 확 지나가야 되노?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하면 몇 조 적용해야지? 107. 며칠? 107.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다면 하면 무효. 무효하고 무권대리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지. 107조 무효는 무슨 대리 무효가 아니다. 무권대리하고 확정적 무효다.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그 한도에서 어른 무권대리가 된다. OX. X. 무권대리도 무효지만 무권대리는 뭐가 될 수 있지만 유효가 될 수 있지만 107조 예외 무효는 무슨 적 무효?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무권대리 무효하고 그냥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권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고 그냥 아까 107조 예외 무효는 무슨 정 무효? 확정적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거. 나머지 네 개는 맞다. 기억해야 되겠지, 그지? 자, 6번 짱 중요. 자, 갑니다. 갑의 대리인 어른. 이게 제일 중요하다. 대리가 나오면은 갑을병 이걸. 갑의 대리인 어른 하면 뭐? 갑은 누구? 본인. 대리는 누구? 을. 나머지는 무슨 빵? 상대빵. 그럼 끝났네. 갑의 대리인 어른 주어 끊고 계약 체결과 취소에 관한 포괄적인. 자, 취소가 동그라미 되어야 된다. 아까 원래 대리는 무슨 건 없다? 취소권의 해제권 없지만 여기는 취소. 그게 핵심이 되기에 요거. 아, 이게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건데.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럼 원칙적으로 대리는 무슨 권이 없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취소권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렇지. 그 취소가 동그라미 해야 되니. 포괄적인 내리권을 수여 가버이 내리면서 병과 계약을 이간에서 옳은 것. 을이 기억. 을이 어른 대리인이죠. 을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던 누구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 그지? 모두에게. 병이 병은 상대방이 을을 기망한 경우.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다. 누구 원칙은 누구만 해야 되노?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다. 누구만 해야지? 본인만 해야지. 상대방이 지금 누구를 기망? 대리인.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대리는 있다 없다? 원칙 없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누가 대리인이 무슨 건 받았기 때문에 취소권 받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각 원칙은 니언처럼 누구만 취소해야지 각 본인만 해야 되는데 디귿 누구도 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본문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본문에 뭐라는 단어가 빠졌다면 취소라는 단어가 빠졌다면 맞는 거 어느 거? 기응, 니언. 근데 본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취소권도 처음부터 수여받았기 때문에 디귿도 뭐 오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내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꼬임에 안 빠지는만 이제 강의 들으니까 혼자 이게 그 막 인터넷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선생님 민법이 왜 어려워요? 민법 원래 어떻다? 어렵다. 원래 어렵다. 처음에는 쉽다 하지만 이제는 뭐하다? 어렵다. 출제자가 뭐한다? 흔든다 마음대로. 그냥 흔들었을 때도 이제 꼬임에 빠지지 않고 하는 연습. 여러분 7번은 안 풀어도 좋다. 7번 괜히 할 필요 없다. 7번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다. 7번 안 해도 좋고.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이제 피곤한 거지.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A는 그럼 뭐 BAC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작게 어느 거 BAC 이렇게 딱 적어놓는 거예요. B가 본인, A는 대리인, C는 상대방.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지. 자, 옳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A는 대리인이죠. A는 대리인이잖아요. 갑자기 읽다가 본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C? BAC. A가 B를 위한 걸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 행한 심을 C가 알 수 있었을 때, 아까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안다? 상대방이 안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B. B가 본인이지, 그지? 맞죠? 예. A가 차고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누구만? B만. A가 차후에서 A를 기준으로 차후 사유가 중과실을 판단하여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예. 딱 요거 중개사 스타일입니다. 요런 식으로 헷갈리게. 그 막 흔들었지 않지만 막 문제 유형을 막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게 만든다. 힘들게 또 불안하게 막 멘탈이 흔들리게끔 만든다고. 됐습니까? 딱이면 별로 이제 읽으면은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막 지문에 막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막 보잖아. 시험장이 막 긴장하에 누가 막 감독관이 두 명이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있어. 두 명이 있어.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면은 이 분위기가 싼 상태에서 하면 이게 막 생각이 흔들리려고 그러거든. 되겠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여러분, 대리는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B는 본인은 신뢰액을 배상 시와 계약을 취소 있다 없다? 없다. 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너무 쉽죠? 이렇게 딱 요렇게 딱 중개사 스타일로 난다. 그다음에 A가 A는 대리인입니다. 문제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누가? A가.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의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C는 A의 사의강박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뭐 선의 뭐 악의와 관계없이 본인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예. 본인이 뭐 뭘지라도 선의 및 무과실일지라도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맞습니까? 예. 그 다음 A가 계약 당시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자, 어쨌든 A가 선의 무과실, 매수인이, 매수인은 대리인이죠, 지금. 선의 무과실인 경우 본인은 C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9번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 왜냐면 가족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법? 가족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친권자 뭐 그런 거. 근데 뭐 한번 읽어보면 뭐, 자, 10번 갑니다. 10번. 몇 번 갑니까? 10번. 10번. 자, 미성년자 병의 후견인 갑은. 다시 뭐? 미성년자 병의 병은 병의 후견인 갑은. 자, 그러면 여기서 후견인 갑은 법정 대리인. 그럼 본인은 누구? 병. 병의 후견인 갑은 주권고 병이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걸 발견하고 법무사 을에게 됐습니까? 보존등기를 위임하여 이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거 먹고 빨리. 그렇지. 됐습니까? 아까 본인은 누구? 병. 후견인 갑은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인데 갑은 다시 뭐?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보존등기. 을은 법무사는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지금 됐습니까? 예. 보존등기를 신청한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틀린 거 됐습니다. 후견인 갑이 법원에서 해임이 되면, 자, 누가, 지금은, 자, 구조가 어떻노? 누구? 병, 갑. 누구? 을. 요건 뭐? 대리인. 법정 대리인. 요거는 뭐? 복 대리인. 그럼 요게 소멸하면 요 사람은 당연히 뭐 한다? 소멸. 그치? 후견인 갑이 법원에 해임되어 을의 대리권도 뭐한다? 소멸. 자, 그 다음에 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받았다.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빨리. X. 본인 몇 개밖에 없다? 그렇지. 본인이 사망 한 개밖에 없죠. 본인이 사망하면 복대리인도 소멸하지만 본인이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해도 복대리인은 소멸하지? 그렇지. 본인 뭐밖에 없다? 한 개, 뭐밖에 없다? 사망. 그치. 그, 그게 핵심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받아도 을의 대리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3번 본인이 사망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한다? 소멸. 그 다음에 대리는 자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든 몇 개? 세 개. 대리인도 세 개. 복대리인도 세 개. 그럼 복대리인이 파산 선고받거나 복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받으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10번은 뭐 대리권 소멸이 되는 거지. 무슨 건 소멸? 대리권 소멸. 자, 12번 갑니다. 자, 민법상 임의 대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다. 임의 대리입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의사 능력. 그 다음에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숙권행위 처리한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맞죠? 네. 본문. 임의 대리.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숙권행위 철회. 근데 법정 대리에서 숙권행위 철회 나오면 OX? X. 되겠습니까? 꼭 조심합니다. 숙권행위 나오면 무조건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3번.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어떻게 하고 생기고 나왔네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쫓아. 되겠습니까? 예. 본인은 자기가 안사정,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항에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없고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꼭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지? 나왔네 여러 명 원칙 각자 이렇게 문제 푼다. 문제 푸는 거. 아, 지문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딱 해갖고 요렇게 나온다. 우리 요 지문 좀 답답하거든. 어렵거든. 답답하다는 말은 어려운데 자세히 보면 안 거 가지고 푸는 거. 읽어서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고 뭐 한 거 가지고? 안 거. 다른 말로 배운 거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지. 자, 16번 갑니다. 복대리. 아, 14번. 16번이 아니고 마음이 급하니까 막 빨리 가려고 한다. 몇 번? 14번. 복대리가 서울철. 자, 이거 정신 차려야 돼. A, B, C가 나오든지 추첨부터 줄부터 되는데 A가. 무슨가? A가. B의 임의 대리인 경우 꼼꼼. 그럼 뭐, 아, B가 본인, A가 대리인. 뭐, 그럼 딱, 그럼 A가 대리인, B가 본인이면 빨리 머릿속에 B, A, C. 뭐 이렇게 가는 거지. C는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됐습니까? 예. A가 B의 내리는 경우, A는 B의 승낙을 얻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의뢰도 동그라미. 이미 대리인이. 동의지. 복대리인데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이 경우, B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한 때, 자, B의 지명에 선임해도, 자, 본인의 지명에 선임해도 여전히 뭐, 복대리 A가 선임했죠. A는 그 부적인 불성실을 알고 자 A는 지금 대리는 A입니다. 복대리인이 지금 부적인 불성실을 알면은 어쨌든 선임은 누가 했노? A. A는 해임하거나 통지해야 된다. B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가장 정확한 질문입니다. 다시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게 뭐 해야 돼? 자, 부적임 불성실하다 본인에게 뭐 하거나 통지하거나 해임해야 된다. 그럼 통지하거나 해임하지 않은 때가 아니면 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했다면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부적임 불성실한데 해임도 안 하고 통지도 안 했다. 뭐진다. 책임진다. 그럴 때만 책임져. 그걸 다른 말로 책임이 무슨감.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1번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해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하지 않았다 뭐진다 책임진다. 다른 말로 책임이 무슨감 경감된다. 혜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안 했으면 뭐지고 책임지고 그런 혜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를 그냥 두 개를 묶으면은 아까 뭐 책임이 무슨감 경감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A가 B
B의 임의 대리인 경우 똑같다. 위액처럼 무슨 시? BAC. 무슨 시? BA. 위에 본문이 없잖아요. 위에 본문이 없으면 지문 한 개마다 확인해야 된다. 무슨 시? 여전히 무슨 시? BAC. A가 B의 임의 대리인 경우 A가 질병으로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이거 부득이한 사유.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 복대리인 사유할 수 있다. 이럴 때 A는 본인에 대해서 모든 책임 OX. X. 부득이한 사유 하면 어떨 때? 선임 감독상의 책임. 다른 말로 과실 책임. A는 본인에 대해서 모든 책임. OX? X. 어떻게 책임? 선임 감독상의 책임. 다른 말로 과실 책임.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B, A, 역시 BAC다. B가 A의 법정 대리인 경우 하면 뭐, 언제든지 있으나. 자, 언제든지는 다른 말로. 아니, 거기서. 언제든지 있으나를 어떻게? 자기 책임하에. 공부 좀 해라. 지금,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무슨 책임하에? 무슨 책임하에?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 무슨 과실? 무과실. 자, 자기 책임하에 원칙적으로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뭐? 과실. 되겠습니까? 예. 언제든지 다른 말로 자기 책임하에 임의로 그런 경우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가면 항상 무과실 하면 OX. X. 어떨 때만 무과실? 자기 책임하에 임의로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복대리는 주어 끊고, 항상 주어. 만약 이렇게 몇 줄 이상 나오면, 두 줄 이상 나오면 항상 뭐를 신경 쓰자? 그렇지. 이제 합격할 때쯤 되네. 주어를 안다는 말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 주어. 무슨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건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인도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인도 의무는 뭐 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예. 요 4번은 좀 특이한 거고.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자, 소멸 후 선임. 소멸 후 선임 129조. 뭐 소멸 후 선임 하면 몇 조? 129조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16번 또 복대리입니다. 몇 번? 16번. 옳은 것. 여러분 복대리 나오면은 여러분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 딱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가르쳐주세요. 선임. 선임이 이런 말 없으면 무조건 누구?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그치? 맞습니까? 예. 자, 복대리 16번, 16번, 74페이지 16번. 자, 복대리 간에서 오는 것.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OX, X.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하면 이거 앞에 누가 와야 되노? 법정 대리인은 나와야지, 그지? 임의 대리는 본인의 동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지? 그 다음 3번 또 나왔네. 소멸, 후! 됐습니까? 뭐? 소멸, 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믿고 그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멸 후 선임! 자, 그러면 그게 핵심은 뭐가 선임이고? 소멸 후 선임. 나오면 몇 조? 129조. 근데 이게 129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126조. 그 다음 4번 갑니다.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겸 부적인 불순지를 알고 본인의 행위에 책임이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지금 앞에 게. 부적인 불순지를 알고 본인에게 통일한 혜택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어디 끊고? 경우 끊고? 경우 뒤에가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아까 뭐가 나와야 되나? 아까 외웠잖아요.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게 와야 되고. 이게 오면 안 된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앞에 무슨 대리는? 이미 대리는 하면은,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했는데, 요 이미 대리인 자리에 만약에 법정 대리인 오면 OX, X, 그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그걸 어디에 끊고? 4번, 어디에 끊고? 경우 끊고 뒤에 다시 부적인 불성실을 알고 본인의 통일한 해임을 혜택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나오면 앞에 뭐가 와야 되노? 그렇지.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쫓아가 나왔을 때 요거 나와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그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앞에 건 다른데 갖다 붙여놓은 거지. 느낌 알았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경우 끊고 뒤에 확실하게 예고놓는다. 요거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계속 다른 데서 나왔다고. 다시. 아까 이제 이거 원래 어려운 거거든. 근데 아까 앞에 한 개만 예고놓으니까 쉽잖아요.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하면 뭐 부적인 불성실 알고 통지나 혜택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요처럼 법정 대리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하면 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뒤에 스스로 그렇게 나와요. 지금 됐습니까? 예. 4번 그거 잘 나온다. 4번. 4번 지금 앞에는 뭐 붙여놓고 앞에는 이게 앞에는 몸통이 뭐 붙여놓고 뱀 뒤에는 뭐 용 됐습니까? 다른 거는 또 앞에는 뭐 붙여놓고 용머리 붙여놓고 뒤에는 뭐 뱀 이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몇 개 문장을 두 개를 뱀은 뱀대로 붙여야 되는데 뱀 꼬리 와야 되는 걸 뭐 붙여놓고 용 꼬리 붙여놓고 용머리에 나가는 뭐 뒤에 뱀 꼬리 붙여놓고 이럴 건데 아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대리인이 사망하면은 아까 대리는 소멸 몇 개 세 개 맞습니까?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한 경우 복대리인도 뭐한다? 소멸.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아우 너무 잘하네. 막 이게 갑이 을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배운 거 가지고 푸는 거라고 문제. 그게 이제 문제 저한테 계속 강의를 쭉 들었던 사람은 불만이 없다고. 근데 갑자기 중간에 들은 사람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와, 저거 한 개도 모르겠네. 왜? 무슨 수가 없으니까? 베이스. 저는 그저 항상 뭐 공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한 사람은 뭐 하고? 합격. 공부 11월 달부터 했다. 뭐 해야지? 합격해야지. 공부 11월 달부터 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공정입니까? 불공정입니까? 불공정. 요즘 국가에서도 뭐 하잖아요. 어떤 사회, 공정한 사회. 노력한 사람이 뭐 해야지? 합격. 노력 안 했다. 합격했다. 그럼 공정, 불공정. 그런 것, 시험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시험. 공부 안 하고 합격하는 방법 없다. 유튜브 보면 뭐 2주 만에 합격, 2개월 만에 합격. 순 거짓말이다 이거.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한 것만 기분 좋은 말만 해가지고 뭐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진짜 그런 걸 하기 못한다 이게. 노력 안 하고 되는 경우는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죠 뭐 2주 2개월 해서 합격한다 그럼 11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노? 그렇지 바보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11월 달부터 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11월 달부터 한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 뭐한 사람? 현명한 사람.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한 사람 저 말 다 알았잖아, 그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19번은 안 해도 좋습니다. 19번은 뭐 소송 나오니까 이런 거 안 나온다. 자, 20번 갑니다. 몇 번? 20번. 여러분 19번 같은 거는 없냐면 뭐 다른 변리사 시험이나 뭐 법무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나오기 힘들다. 변호사 쪽에 또 뭐 나올 100%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몇 프로다? 99%다. 예. 자, 그다음 몇 번 갑니까? 20번. 어른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갑의 임의 대로 행세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거에서 옳은 것. 자, 제목 붙이면 이거 뭐고? 무권 대리 해야지. 무슨 권 없이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 갑의 임의 대로 행세하면서 됐습니까? 무슨 병?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 그럼 어쨌든 을이 병에게 등기해줬다. 갑은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와, 무효니까 원칙.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자, 여러분, 자, 잘못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였다. 빨리 무슨 갚아? 막 갚아. 그럼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나중에 하고 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어른 지금 제한 능력자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어른 병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맞죠? 예. 갑이 어른의 무권 대리를 알면서 병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하여. 자, 갑이 동그라미 병에게 청구하여 하면 이건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전부를 순회했다면 특별한 이 계약은 뭐한 거로 볼 수 있다?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자, 갑이 을에게 추인하였는데, 자,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근데 상대방이 모르고 철회했다.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철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요 간평 문제인데, 딱 요렇게 중개사도 요렇게 나온다. 요 뭐 알아야 되노?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그 다음 4번 틀리고 5번. 갑이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을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핵심 단어 뭐하여?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 21번 한번 해보자. 21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 와, 이게 어렵다, 이게. 아, 이게 미치는 거지. 요, 잘 안 된다, 이게. 근데 요즘은 가끔씩 요 또라이가 출제하면 요렇게 출제하는. 중개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개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슨 병? 갑을병. 좀 어렵게 나오면 무슨 갑병? 을갑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갑은 을의 대리인이란 병과 하면 뭐, 을병갑. 아, 이건 잘 없다. 잘 없다. 무슨 병갑? 을병갑. 그지? 을은 본인, 병은 대리인, 갑은 무슨 방? 상대방. 자, 기술 중 틀린 것. 1번은 갑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한 을은. 자,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 수여한 표시한 을은, 이건 몇 조? 125조를 가리키네, 지금. 그지? 몇 조? 125조. 자,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한 을은, 주어 끊고. 여러분, 길죠? 불안하죠? 끊어라. 어디에? 주어. 때. 면. 을은. 자, 을은 본인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에 대해서 계약상의 책임을 뭐한다? 부담한다. 이건 몇 조 표현들이? 몇 조? 100이. 만약에 그 무권 대리일지라도 몇 조? 125조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병과 과실 없이 계약 체결한 선의의 뭐 갑에게는 계약상의 책임을 뭐 한다? 부담한다. 맞습니까? 예. 만약에 병에게 무슨 건이 없어도 대리권이 없어도 몇 조? 몇 조? 125조. 몇 조? 102. 어쨌든 어른 갑에 대해서 뭐 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지금 구조의 주어는 뭐고? 어른. 주어 찾을 줄 알죠? 언느니가 누구? 어른. 맨 끝으로 간다. 지금 그 어른 다음에 주어 안 나오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선의의 갑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뭐 한다? 부담한다. 몇 조? 125조. 만약 무권 대리일지라도, 무슨 대리일지라도, 무권, 뭐 무권이다, 유권이다, 이런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유권이면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무권일지라도 몇 조? 125조. 자, 2번 갑니다.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 수여받은 병이 끊고, 자, 을로부터 병이 담보권. 갑과 매매 계약을 책임, 병에게 매매 계약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 몇 조네? 126조. 을은 계약상의 책임을 뭐 한다? 부담한다. 자, 1번 유형은 몇 조 표현되니? 125조. 2번은 몇 조? 126조. 자, 을과 병이 부부 관계다.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여 권한, 자,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126조가 될 수 있다. 그럼 3번도 정답.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 후에 끊고, 모르고 선임, 소멸 후에,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했다면, 자, 소멸했는데도 무슨 방이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고 했다면, 여전히 몇 조? 129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표현대리 경우, 어른 본인입니다. 을병갑. 언제나 계약생활 책임 부담하는 건 아니며, 가령 갑에게, 갑은 무슨 방입니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아까 과실상계, 그러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상대방은 뭐 선의 및 무과실해야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과 책임을 경감될 수 있다 나오면 이건 출치고, 아까 무슨 상계? 과실 상계. 여러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럼 과실 상계는 아까 무슨 배상에서만 쓰는 거? 손해배상에만 쓰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 22번. 여러분, 감히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자, 갑이 을, 어디다 동그라미, 갑이 동그라미 을의 대리인으로서 하면은 뭐 을갑병. 무슨 갑병? 을갑병. 그럼 자, 여러분 그 딱 문제에다가, 문제 그 위에다가 을갑병 이렇게 딱 써놓는 거지. 시험장에 가면 거지. 왜? 잊어버리니까. 무슨 갑병? 을갑병.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습니다. 이거 늘 나오죠. 갑은 지금 무권 대리입니다.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 누구? 병의 선택에 따라 해야 되지. 누구의 선택에 따라? 병의 선택은 병에게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에 따라? 병을.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어른. 즉시 갑과 계약, 갑 대리인에게 추인하였는데, 자, 본인은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을 때 누가 알아야? 상대방. 지금, 자, 이번은 누구에게 추인? 대리인에게 추인. 근데 그 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병이 끊고 줘.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철회했다?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확정적 무효. 누구에 한 확정적 무효? 상대방. 됐습니까? 예. 병이 갑에게,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어른 병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뭐가 우선한다? 철회 확정적 무효.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병이 을에게, 병은 상대방, 을은 누구? 본인.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량을 주인의 확답을 제거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 자,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은 아까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확정적 무효.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병은 을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요 22번 같은 거 한 문제 꼭 낸디. 뭐 하게? 헷갈리게. 막 멘탈이 흔들리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읽다 보면.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읽었다 이미 끝난다.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을이, 을은 본인입니다. 계약 일부를 추인한 경우. 자, 여러분 추인은 하려면 무슨, 뭐, 화권. 근데 변경,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뭐,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있어야. 자,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4번 정답. 여러분, 만약에 갑이, 자,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 대리인이 무슨 자다? 미성년자인 경우. 자, 지금 묶은 대리죠? 묶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갑파? 막갑파. 갑은 묶은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여기 한 개 더 하자. 요거 한 개 더 하는데. 자, 요 묶은 대리인, 그죠? 묶은 대리인이 잘못했다. 오진다. 책임지죠. 본인이 뭐 안 하면은? 추인 안 하면은? 본인도 묶은 대리인, 상대방도 묶은 대리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묶은 대리인은 무슨 능력자라 해야 된다? 행위 능력자. 그럼 묶은 대리인이 뭐 지지 않는 경우, 책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어떤 경우가 있노? 묶은 대리인이 책임 안 지는 경우. 묶은 대리인이 책임 안 지는 거. 무슨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묶은 대리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무슨 갚아? 막 갚아. 또. 표현 대리가 되는 경우. 무슨 대리가 되는 경우? 표현 대리가 되면은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책임지니까 묶은 대리는 표현 대리가 되는 경우 본인도 책임 안 진다. 아니, 묶은 대리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한 경우, 여기서는 일단 상대방은 요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근데 표현 대리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본인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무슨 방도? 근데 표현 대리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은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누구는? 본인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거죠. 어쨌든 요 상대방. 그 다음에 요 표현 대리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요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 못 믿는 거.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뭐가 무효인 경우?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묶은 대리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요 두 개의 경우는 뭐, 상대방도 본인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리인 경우는
표현대리인 경우는, 표현대리인 경우, 표현대리인 경우는 누구는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 표현 대리인 경우는 누구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 두 개는 무슨 방이든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못 묻는다. 요건 몇 쪽? 양쪽. 모두가 본인 또는 대리인 무슨 두가 모두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요거. 잘 나온다. 요것도 잘 내고. 그럼 아예 또 무권 대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러분, 본인의 부동산을, 됐습니까? 누구 부동산을?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그럼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지. 뭐에 관한 대리권 수여했으니까? 처분. 근데 그 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대리인으로서 처분한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누가?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걸 처분하라는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걸 누구 앞으로 이전한 다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 자체가 그 무권 대리와 관계 없이 아예 뭐 무효. 그런 경우는 무슨 대리 없다? 무권 대리 없고 표현 대리도 없다고. 누구 앞으로 이전한 다음? 자기 앞으로 이전한 다음.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처분해라고 대리권 수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한 다음,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아예 이거는 무효. 확정적 무효.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고, 이건 무권 대리도 아니고 표현 대리도 아니다. 예. 요거는 무슨 대리도 아니고 무권 대리도 아니고 표현 대리도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한다. 대리권이 있든 없든 누가 앞으로 이전한 다음? 대리인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한 다음 나오면은 요거 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이런 거 특이한 거. 그냥 정상적인 건 나오는데 이런 거.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행위 하면은 요거는 몇 조? 126조 표현대리. 몇 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인데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있거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없이 처분행위인데 됐습니까?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여러분 그 법인의 대표 조합의 대표는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누구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대리인. 근데 그 법인의 대표 뭐의 대표? 법인의 대표 법인격 조합의 대표
그 다음 무슨 격 없는 법인 격 없는 법인 법인의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뭐의 결의 없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행위 하면은 요것도 아예 무효 아예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고 묶은 대리도 아니다 어? 아예 무효 요거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22번에 5번은 무슨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가 어? 묶은 대리인이다 묶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갚아? 막갚아 그래서 책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